이게 바다고. 여기는 어디예요? 알래스카. 여기는 캐나다. 여기는 미국. 그래. 캐나다하고 미국 국경 가까이에 시애틀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 시애틀이 저 미국의 워싱턴 주인데. 이거 워싱턴주 여기 탁이 태평양 연안에 그 시에라네바다라는 산맥이 산이 창해요. 정말 멋있어요. 그 여기 이제 산이 많고 강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 핑크, 코호, 친누크, 사카이. 이때 뭐냐면 연어 종류들입니다. 연어. 그 연어가 네 종류 연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 경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친누크 노란색 깔로 표시된 이 친누크 종류의 연어의 여행 경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다에 아무데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얘들의 그 가는 코스가 있대. 예. 그 얼마나 희한해요. 그렇죠. 우리는 물고기 그런 뭐 아무데서나 왔다. 근데 연어들은 때를 지어서 이렇게 여행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네 종류의 연어들이 다 코스가 다르다는 거. 참. 그러니까 이 태평양 여기서는 이 사카이들만 있지 친우크는 없대요. 친우크는 이 동네만 있대. 얼마나 희한해요. 저는 이거 보고 이야.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얘들이 연어들은 어디서 태어나요? 바다에서 안 태어나요? 어디서 태어나요? 깊은 산속 강에서 태어나요. 그 연어들은 엄마 연어와 아빠 연어들이 어떻게 몇 년을 바다에서 살다가 올라가느냐 하면 4년. 딱 4년이 되면 그 바다에 4년 동안 살았던 이다 자란 성어들은 산속으로 가요. 강을 따라서. 그래서 이제 강을 따라서 팍 올라가, 연어가 팍 잡혀서 뛰어가잖아요. 그때 누가 잡아먹어? 곰들이 잡아먹잖아요. 그러면서 팍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는데, 어디로 가요? 자기들이 태어났던 곳으로 자기들이 태어났던 곳. 자기들 태어났던 곳을 어떻게 알고 갈까요? 연어들 기억할까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설명할 길이 없어가지고, 과학자들은 결국 무슨 핑계를 대냐고 하면, 물 냄새를 기억한대요. 그건 좀, 좀 아니올시당 것 같아요. 물냄새를 키우고. 그래서 태어났던 곳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암컷은 알을 탁 낳죠. 그 이제 물이 얕은 곳이에요.
그럼 주로 자갈이 많은 데로 와요, 애들이. 그래서, 알을 낳으면 그 알들이 자갈 사이로 이렇게 다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수컷이 와서 정액을 쫙 부려요. 근데 그런 곳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산소 깊은 곳이에요. 가보면, 정말 엄숙해져요. 그래서 암컷이 와서 다 알을 놓고, 그 다음에 수컷이 다 정액을 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죽어요. 그게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 알 탁 놓고 수컷 정액 탁 뿌리고 나면 기운이 빠져서 그냥 서서히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이 부화가 돼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바다로. 바다로 내려와가지고, 가서, 엄마, 아빠가 댕겼던 코스를 그대로 이렇게 가요. 어떻게 알고? 그 코스를 어떻게 알까? 뭐, 물냄새를 맡고? 물냄새 맡아본 일도 없는데, 바다 냄새.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건 너무 억지야. 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설명이 돼요? 하나님이 있다고 해야만 설명이 돼. 네.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은 우리 사람들도 누가 있어야 갈 수 있어. 가이드가 있어야 돼. 적어도 지도, 뭐, 이런 게 있어야 돼. 그 엄마, 아빠가 갔던 길을 그대로 가는 거야. 성경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내가, 계획은 내가 할지라도. 발걸음을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없으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참, 이보세요. 보시면, 여기서는 출발할 때는 강에서 내려와서 바다에 드디어 도착해서 출발할 때는 다 같은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길로 가. 가는데, 여러분, 그 어릴 때는 나는 핑크야, 나는 진우크야, 나는 사카야, 라는 자기 신분을, 종류를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들 이제, 여느 새끼들만 조그만 할 때는 다 같은 이제 동족이니까. 같은 것들로 알고 있어요. 이제 자라가면서 조금 이제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죠. 내 종류들이. 그래서 쭉 이까지는 같이 간다니까요. 갔다 보면 이 핑크 놈이 갑자기 좌회전을 해. 그러면 이제 이 다른 종들은 뭐라고 해요? 야, 인마, 걸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이 핑크 종들이 뭐라 그래서 근데 자꾸 일로 가고 싶어. 여러분 이거 하고 어떤 기린이 뼈를 보고 어떻게 땡겨 그 뼈를 막 먹어. 그러니까 다른 기린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 왜 그런 걸 먹어?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 칼슘과 인 성분이 부족한 기린에게는 그 뼈를 땡기도록 해주시니까 그렇지. 여러분, 그래서 이 자연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뭐예요? 인정만 하고 받아들이신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 허황한 거를 한번 믿어보자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라 말입니다. 이걸 안 믿는다는 것은 좀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셨어.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니까, 이 자식들 고도 좌회전을 해버려. 그러니까, 이 노란색, 진우카하고 이 빨간색 사카이들 뭐라 그랬습니까? 저 자식들은 이상해? 그리고 이제 쭉 같이 가는데, 여기 딱 가가지고, 이 진우카 갑자기 우회전을 하는 거야. 그게 이 빨간색 사카이가 야야 넌 또 왜 걸로 빠져? 걸로 가면 삼천포야 이제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이 빨간색이 이쯤 가니까 이 노란색 진우크들이 서로 막 야 인마 왜 걸로 빠져가지고 그렇게 돌아가니? 몰라 가고 그냥 막 가고 싶었어. 갔거든. 그래서 잘만났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건 유턴을 하는 거야. 그 이 빨간색들이 뭐라 그랬어? 완전히 맛이 갔구만. 이런 현상이. 그 저는 이제 이런 자료를 이렇게 딱 보면 와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돼 있지. 결국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이거를 나중에 생태 조사를 이렇게 해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여기는 괌 근처 아주 작은 아무도 안 사는 무인도 모래사장에서 새끼 거북이가 태어났어요. 거북이들은 모래구덩이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렇죠? 50일 전에 엄마 거북이가 그 오키나와 그 해안에 있는 섬에 살고 있었는데 그 엄마 거북이가 천 몇백 킬로를 헤엄을 쳐와서 괌 근처 이 섬 이 해안에 와서 알을 낳고 50일 전에 와서 알을 낳고 갔습니다. 엄마는 어디로 갔을까? 오키나와로 갔지. 근데 엄마는 왜 여기 와서 알을 낳았을까? 그 연어하고 똑같아요. 연어하고. 여기서 자기도, 그 엄마도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그래서 엄마는 30년 전에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거북이들 오래 살잖아. 태어나가지고, 또다시 오키나와로 돌아갔어요. 왜? 그 엄마 거북이도 여기서 태어나서, 그 엄마가, 엄마 아빠가 살고 있는 오키나와로 갔어. 가이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얘들의 이 새끼 거북이들이 50일 후에 엄마가 떠난 지 50일이 지났어. 그런데 일제히 이 모래구덩이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고 가요? 어디로?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 새끼 거북이들이 자기들이 다
자기들은 바다로 가야 된다는 걸 알까요? 얘 새끼들이 지금 가면서 우리는 바다로 간다는 걸 알까 모를까? 모르지. 바다가 뭔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좀 자세히 보고 깊이 생각하면서 봐야 돼. 우리는 멍청하게 보면 어떻게 보여죠? 얘도 바다로 가야지. 그러니까 바다로 가네. 뭐 이것만 보는 것을 뭐만 보는 거라 그래요? 사실만 보는 거. 네. 사실만 보는 것은 누구를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우리 모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항상 뭐예요? 항상 돌보고 있다. 그것을 믿어달라는 거지. 자, 그래서 얘들은 지금 바다로 가면서 자기들이 바다로 간다는 것도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동작 빠른 놈들이 제일 먼저. 얘들은 지금 자기들이 바다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지금 1초 후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철박해. 이게 뭐야? 근데 얘들은 지금 바다로 가긴 가는데 실제로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오키나와로 가고 있어요. 알아 몰라? 몰라.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어. 근데 우리 몰라요. 그래서 이 동물들은 저 하나님이 정해놓은 최종 목적지. 얘들은 자기의 최종 목적지를 알아 몰라? 몰라요. 얘들은 오키나와로 가요. 근데 오키나와가 어딘 줄도 모르고 가긴 가는데 나중에 가보면 거기가 어디예요? 오키나와예요. 여러분, 성경도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지를 어떻게 해놨어요? 결정해놨어요. 어디에요, 그게? 천국이야.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는 인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 대신 희생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 천사와 동등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해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놨어요? 다 이루어놨어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다 해놨어. 이제 남은 일은 우리가 그거를, 그렇구나 하고 그거를 깨달아서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거를 해 주실 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면서 말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를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알게 하리라. 그것도 약속했어.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뭐라고? 약속이라, 약속.
그래서 구약은 옛날 약속. 옛날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모든 죄인을 다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이 구약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약속 하나님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래서 구약은 십자가에서 뭐예요? 다 지켰어. 그래서 구약은 언제까지라?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그런 누구까지다? 예. 네.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와서 약속 지켰어. 실제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어. 3일 후 부활했어. 이제 뭐라 그래? 내가 너희들도 뭐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 다 죽어도 다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서 천국에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그게 이제 새 약속. 그 새 약속을 뭐라고 그래? 신약. 근데 그걸 이제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새 언약.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약속을 믿고 살아야 돼.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약의 그 옛날 약속을 예수님이 지켰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는구나? 천국으로 가게 되겠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자 얘들은 뭐 연어들이나 이 거북이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다 이제 이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첫째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알게 된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어야 돼. 뭐, 우리에게는 뭘 주셨으니까? 선택의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러나 싫다. 아, 그런 걸 내가 어떻게 믿어?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성령을 거부하는 거야. 성령을 회방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죄는 사하지 살 수 있지만 무슨 죄는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 그 자체를 성령의 음성 그 자체를 거부하고 아, 내 그런 걸 어떻게 믿어? 그게 이제 옛날 이상구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자 웃기고 있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자, 이제 거북이가, 맨, 이제, 1착으로 바다에 도착한 거북이가, 팍! 이렇게 걸어갔어요, 걸어. 여러분, 물 속에서 이러면,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착! 물 속에서 촥! 팍! 어, 이게 뭐야? 그러면서 동시에, 이 거북이 새끼들이 뭐예요? 수영 레슨도 안 받았는데, 그럼 여러분, 자 갑니다. 이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참 저도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의사로 출발해서 그런데 의사 생활을 하면서. 환자가 낫지도 않았는데, 뭐. 어? 맨날 평생 약 먹고, 뭐, 고혈압 환자가 얼마나 많아요. 고혈압 환자들 가끔 가도 물어요. 박사님,
이 고혈압 약을 먹으면 혈압이 낮습니까? 그럼 저는 무슨 대답을 해야 돼요? 낮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슨 점이에요, 의사가? 아무 의미가 없어. 의사가 환자를 봤다면 환자가 뭐예요? 나야지. 그래야 의사라는 그 인간으로서 사는 보람이지, 그렇잖아.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야, 막 돈은 잘 벌려가지고 막 너무너무 막 부유하게 살고 워낙 어릴 때 가난하게 살다가 막 미국 가서 막 돈이 막 벌리고 하니까 막 이거는 막 황홀하더라. 그러다가 뭐요? 쾌락. 술 막 제일 비싼 발렌타인에다가 막 조니 워커에다가 막 러시아산 뭐요 보드카 막 제일 비싼 거 막 술 굉장히 좋아했어. 그래서 막 친구들 불러가지고 막 배 요트 빌려가지고 막 쿵짝쿵짝 술 마시고. 그러다가 기관지 전식에 덜컥 걸렸어. 왜 술 너무 많이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그 면역력이 약해지면 우리 몸이 과잉 반응을 해요, 외부에. 그게 이제 잘 산다. 행복이라고 착각해버린 거지. 의미, 유전자는 뜻에 반한다. 이러니까 아무것도 몰라는 거야. 자. 그러다가,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이, 그런 이상국, 맨날 예수쟁이 괴롭히고, 예수를 욕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이런 놈까지도 이미 뭐예요? 천국 가도록 해 두셨는데, 이 자식이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웃기지 말라고.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 목적지를 알게 됐다고요. 박수!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 목적지가 어디였게? 땅속이야. 흙이야, 흙. 그럼 난 그걸 믿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나를 본래부터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나를 다시 창조하시고 그것도 어떤 모습으로? 이제는 흙으로 만든 인간이 아니라 천사와 동등한.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야. 그 목표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얘들도 오키나와로 가는데 오키나와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 자, 그런 과정에 뭘 먹어야 될지 얘들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다 얘들이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바다 속에 있는 무엇을 먹도록 다 돼 있어야 돼 있어요. 다 하나님에게 태어났다고. 첫 몇 개월은 해파리를 먹고 두 번째는 다 이렇게 돼 있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야. 그래서 생선도 어떤 생선만 먹으라고? 이렇게 귀똥차게 돼 있는 거야. 문제는 뭐예요? 비듬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제 암도 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생기고, 막, 나를 배신하는 사람도 생기고, 막, 그건 다 누가 하는 짓이요? 악령들이 다 그래서 내가 속상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전자 다 꺼지게 만들고, 그래서 암 걸리게 되고. 자, 그때 우리는 누가 필요해? 진짜 생명의 하나님이 필요해. 종교의 하나님이 아닌, 그렇죠? 생명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내 병만 고치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이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이 지구에는, 여긴 제한이 딱 있어요. 아무것도, 아무리 빨리 달려도, 어느 속도 이상은 못 달리게 돼 있어요. 빛의 속도. 딱 제한.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살다가, 제한된 공간 안에서 죽어요. 그런 제한이 있어. 영혼의 세계는 뭐가 없어요? 없어. 시간, 공간,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영혼의 세계. 그 영혼의 세계에서는 이런 몸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 왜?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에너지가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사 같은 영적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이 연어들도 결국은 출발했던 곳에서 다 같이 어떻게 돼 있어? 다 같이 만나게 돼 있어. 여러분, 여러분은 자 암에 걸렸다. 병 걸렸다. 병원에서 주는 약 먹어 보니까 뭐 우울증약, 뭐 안정제, 뭐니 뭐합니까? 계속 먹어야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로, 그래서 다 그, 이렇게, 남자들은 마누라 말 잘 안 듣잖아요. 맞는 말이라도 안 듣더라고. 그게 누구게? 저도 마누라 말은, 근데 요즘 잘 들어요. 제가 언제부터 잘 듣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72살이 돼서부터 좀, 좀, 철이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강제하시지 않으면서, 어떤 기회로든지, 너희들의 목적지를 나는 이미 천국으로 정해 두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라고 그렇게 애를 쓰십니다. 여러분은, 그 길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만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